안녕하세요. 군산에 지어진다는 차이나타운뿐 아니라 강원도 춘천에도 왜 크게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려고 그럴까? 이거는 동북 공정의 일환이고 중국몽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지금 조국 문제도 중국과 연관돼 있단 말이죠. 서로 뭐 양해각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뭘 투자를 한다든가 조국이 그런 식의 사모펀드를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근데 이번 그 사전투표를 보면은 이상하게 중국에서만 재외국민 투표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불공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42억이나 주면서 그렇게 중국 유학생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고 있어요. 뿐 아니라 장하성 대사,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중국 제외 국민투표를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이전 동영상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중공을 건설하는 데, 즉 모택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이 록펠러 일가라 그럽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 중국을 키워준 거죠. 그래서 그 WTO에도 가입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막강해진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 중국에는 소로스 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원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 민주당 쪽은 중국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중국이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 따라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사전 선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새벽에 여당 민주당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60대 이상이 이렇게 제일 많이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사전투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실질적으로 개표를 해보니까 그 여당, 민주당세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정철은 지금 163석 쪽집게 예측을 했고, 뭐 유시민은 180석 이렇게 쪽집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양정철이 지금 한국에서 떠나 있어요. 외국으로 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 저지르고 사라지면 그게 없어집니까?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야당이라고는 즉 보수세라고는 그 세력이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홍준표 이 사람들은 투표 부정이 없었다. 선거 부정은 없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나팔을 불고 있어요. 스피커로. 근데 가만히 보면 홍준표 이 사람은 홍카콜라로 해갖고 유시민과 뭐 주고받기 하면서 은근 친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태경은 뭐 유시민 키드고 이준석 이 사람은 유승민 키드긴 하지만 유승민 자체가 유시민하고 엄청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네 사람이 뉴스 언론에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부정선거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팩트가 사라집니까?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중국몽을 통해서 세계 단일화의 중심세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단일화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빌 게이츠가 뭐666 그거 표를 갖다가 뭐 몸에다가 받게 하고 개개인을 통제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는 미국 민주당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한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뭐 통화도 하고 이래가면서 한국 사람들을 하나의 한국이라는 테스트 베드 국가에서 마루타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는 지금 나라는 바이오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또 제약 이런 게 발달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개발하기도 편하고 또 5G도 굉장히 많이 깔려지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려져 있습니다. 무슨 스위스 사람이나 또는 많은 그 선진국에서는 지금 5G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뭐 이것이 주는 건강에 그 해로운 뭐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새로운 거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뉴스에서 떠드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 없으면 마치 뭐 나라가 쓰러지듯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삼성 중심의 전자화된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카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때문에 지금 추적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도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나라가 크다든지 또는 전자식이 안 돼 있다든지 카드 사용을 안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면 추적 그 장치까지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그 자세나 구조나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세계 단일화 세력과 반대쪽에 있는 게 국가 중심이에요. 그 각 국가들은 자국 중심으로 지내야 된다. 그게 가장 강한 게 일본이죠. 일본은 보수세가 문화적으로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하고 그거는 자국 중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국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볼 때 그러면 보수세가 한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력으로 돼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이번에 선출된 초선에서의 최대 개파, 초선이 최대 개파라는 것이죠. 통합당에는. 그러니까 주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들이 오히려 진정한 보수세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세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데서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뭐 과거에는 뭐 태극기 부대도 지원해주고 뭐 성우회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이상한 그런 세를 지원해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그 모임들이 이 SNS에서 주고받을 때도 세작을 넣어가지고 막 그 분열시키고 이런 게 막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데서 진정한 정치세가 나오기 힘들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장수의 서포 15조가 요새 굉장히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국 중심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하면서 중산층을 늘릴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김대중 밑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발전위원회나 의료보험 통합 추진 뭐 이런 것 등 굉장히 자영업자 중심 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이 세계화 세력의 일환으로서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일본 보수세가 그 집권할 수 있도록 여차하면 뭐 쏘아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어느 정도 해준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뉴스에서 볼 때 이 적대국이 있어야만 한국에다가 무기를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출을 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게 북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무기를 수출해야 되는데 너희는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있잖아 이런 거를 막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과 그 여동생이 원하는 거는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위스 체제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런가 봐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쪽으로 그럼 가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수세라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인식을 못하고 무조건 북한은 그냥 적국이야, 독재야, 뭐 인권이 없어. 이거는 미국 민주당 세력이 일부러 그렇게 적을 만든 거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 시스템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 시스템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왜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은 중국 시스템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냐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으로 봐서는 영토가 중국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처할 만한 그러니까 영토를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화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그 세계화가 됐을 때의 문제점들을 한국민들이 똑똑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나라 이런 인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녹음하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는 보수세가 나와야 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나치게 그 뭐 평화니 뭐니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포장하지 좀 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 정의, 뭐 정당성, 공정성 이렇게 내세우면서 나타난 그리고 촛불 시위, 적폐 청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적폐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월호 문제를 깔핏하면 내세우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의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민주당 쪽도 문재인 정부가 심지어는 뭐 그 애들이 죽었는데 뭐 고맙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그 뭐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촛불 시위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시위를 하는데 그 대주는 돈 같은 것들이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또 큰 손들이 돈을 댈 수 있어요. 소로스 세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촛불 시위라는 것도 그 배후는 모르는 거죠.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을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세월호를 어떻게 6년 동안 그렇게 이용해 먹습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지금은 무슨 뭐 민중적인 그런 광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한국인의 상징인 이순신상을 옮기고 아니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보수다 민주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권을
한국민들이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지금 마르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만화에서 한국을 그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그 아노미하고 또 재정적자가 많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중심의 그런 체제라는 것은 그냥 세계 단일화 세력의 꼬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은 지금 정신 차려서 진정한 한국 보수를 되살려서 그리고 가짜 보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진정한 보수세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한 꼭지 올리게 됐습니다. 아,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면이 뭐 틀린 점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좀 더 SNS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세계화 세력이 한국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국민의 건강과 또 그 미래와 또 중산층이 줄어들어가지고 빈부차가 커지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